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창원이에요. 손성준 선수 보러 와야죠, 창원까지. 손성준 선수 뭐 다 아시죠, 사실?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현재 이제 창원에서 센터 운영하면서 그냥 운동을 이제 즐겨 하고 있는 손성준이라고 합니다. 아, 운동 즐겨 하고 있는? 그걸 강조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데는 어디죠? 창원에 있는 창원 1호짐이라고. 창원 1호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 머리 스타일이 동일인가요, 이게? 아니야, 왜? 아니. 일단 다들 몸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보니까. 시합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네네. 좀 이런 센터가 운동을 할 만하고 배울 만한 센터죠. 일단 저희 등 운동 시작할 건데. 네. 오늘 플랜 한번. 제가 하는 루틴대로 강배근부터 시작해서 등 중앙으로 가서 기립근까지. 이렇게 잡으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 계세요. 불편하시면 이제 그립을 이제 로프의 볼을 잡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쭉 당겨. 살짝 당겨볼까요? 당겨서 이제 강배근을 이제 텐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한번 당겨볼게요. 쭉 끝까지. 상체 살짝 밀어주면서 앞으로 밀어주고 가슴 좀 들어주시고 손바닥을 앞으로 좀 밀어준 보여주면서 가는데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갔다가 딱 안 끊길 때쯤에 다시 쭉 내려주고 하나. 그렇죠. 이거 할 때 발바닥 무게중심 살짝 아파줄까요? 그렇죠. 자, 일곱. 그렇지. 갈 때는 이렇게 가면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다시 여기서 쭉.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여덟. 로프를 이제 찢어주면서 바깥으로 벌려주면서. 그렇지. 여덟. 수축. 네. 끝나면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내가 오히려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계속 강배근에 텐션이 걸린 상태에서. 어깨는 좀 하강시켜준 상태에서 그럼 밀어야겠네, 상하골을. 116kg 지금? 네, 지금 116kg 정도 나왔어요. 저도 지금 95, 6 이렇게 나오고. 애긴데 그냥? 지금 살짝 거울 보니까.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하는 거 혹은 딱 어깨 넓이 정도 하는 거. 제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제 골반 넓이에 맞춰서 뒤꿈치를 이제 셋업해 주는 게. 뒤꿈치는 골반 넓이에 맞춰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동작하시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넓이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상지하고 하지. 네. 힌지 살짝 잡는 게 유리하나요? 아니면 좀 그냥 힌지를 잡으셔야죠. 잡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자, 배 아픈데요? 잠깐만. 위쪽도 아픈 거 맞죠? 네네. 강배근 전체가. 네. 좀 아파야 돼요. 많이 아픈데요? 잠깐만. 암풀다운 사실 많잖아요, 그립 요즘에. 네. 로프 선호하시나요? 로프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로프가 이제 양팔이 좀 자유롭고 상안에 신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까 깊숙하게 수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상하골에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회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이유 자체가 케이블의 장력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장력을 계속 잡아주면서 이제 강배근을 늘려주고 다시 이제 수축해주고. 이게 몸통 자체가 이렇게 뒤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그쵸. 조금 더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그쵸. 느낌을. 다섯. 아, 여덟. 쭉. 두 개. 아홉. 쭉. 한 개 더. 아, 쭉. 오케이. 오, 진짜 만져봐,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만족스러운 미소 뭐야, 이거. 자기가 어떤 체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내가 좀 대원근이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길게 늘려주면서 가져가거나 강배근이 좀 약한 체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강배근 텐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는 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PTL은 아닌데 우리나라 머신이에요. 사실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이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후원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싱코라는 회사의 머신인데 이제 기본적인 장력이라든지. 네. 운동감이 되게 좋아요. 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엄지랑 검지 다 감쌀게요. 발은 조금만 아래쪽으로 살짝 두시고 쪽으로. 여기서. 네. 이 상태에서 숨 크게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허리는 버텨주고 팔은. 네.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더. 그렇지. 이게 승부근이 강하게 늘어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땡기면서 가슴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허리를 누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까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윗갈비를 위로 까준다는 느낌으로 까면서 이렇게 까주라는 뜻이죠. 잠깐만, 이거 잘못됐는데 무게 조금 하단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이 둘 쓰면서 조금 더 당겨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슴 고개 들고 살짝만. 그렇죠. 우와, 씨. 그렇죠. 여기서 딱 수축시키면서 아까 우리 암풀다운 하면서 잡아놨던 부위까지 깊숙하게 이제 수축시킬게요.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아씨. 이거 무게 맞아요 이거? 열다섯 개는 해야 되는데. 몇 수리야 이거? 몇 수리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 정도 하신다고요? 일로 와봐. 돌격 3번인가요? 3번입니다. 3번으로 와봐요. 몇 살이에요 나이? 25살이요? 이름 어떻게 돼요? 예준학이. 빨리 들어가보자. 이 친구 나한테 다르게 기다리잖아. 아, 이 친구는 상부가 이제 약점이다 보니까 이제 롱풀 할 때 이제 흉추를 조금 이제 굴곡을 준 상태 동작 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자세가 아니라 여기가 더 늘어날 수 있게. 그렇죠. 오씨. 팔 좀 아래 두고. 그렇죠. 여기서 가슴 들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그렇지. 더 쭉 밀어주고. 여기는 버텨주고. 버텨 더 밀려야지. 더 밀릴 수 있어요. 경계 바깥으로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거 다 나갔는데 지금 더 어떻게 넣나?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거를 제가 이거 패드를 좀 땡. 하나, 그렇지. 둘, 셋. 와,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넷, 그렇지. 한 개 더. 오케이. 등 운동할 때 중요한 건 또 숨을 이제 잘 잡아놔야지 코어는 강하게 버텨주면서 당기면서 내가 이거를 일자로 당겨야 되는지 아래로 당겨야 되는지. 근데 너무 이제 네. 위쪽으로 명치 쪽으로 당겨야 되면 방배 이제 깊숙하게 이제 수축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살짝 아래쪽으로 가져가면서 끝까지 이제 수축할 수 있게 조금 더 승모 부분을 좀 매기고 싶다. 그러면 살짝 위로.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립을 바꾸는 게 좋죠. 이런 이제 좁은 뉴트럴 그립 쓰는 것보다는 조금 넓은 그립에 이제 아니면 오버 그립을 쓰거나.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는 왜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 저 관중들도 너무 많고 앞에 카메라 너무 많고 그냥 얼어버린 거. 자, 언더 그립으로 잡을게요. 그렇죠. 여기 잡고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자 딱 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딱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팔이 먼저 땡기러 가면 안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가 먼저 움직여주면서 팔 이렇게 그 다음에 팔 이렇게. 그렇죠. 반대로 순서는 팔 가고 늘리고. 그렇지. 하나, 둘, 셋. 여기 먼저 움직여주고 넷. 그렇지. 오케이. 이 먼저 살짝 그 움직여주고 나서 팔 당겨주는 거. 그렇죠. 그 광배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하는 거 먼저 이용해주고 그 다음에 상완으로 끌어당겨주고. 너무 억지로 많이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말 미세하게 그냥. 그렇죠. 수축이 자유로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막 인위적으로 많이 빡 튼다든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그렇지. 지금 살짝 놓쳐 잡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 자, 둘. 점점 더 말이 없어지죠. 항상 힘들면은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해지더라고. 이제 바벨로 할 건데 언더 그립을 하겠습니다. 자, 잡고 힌지 걸어볼게요. 조금 더. 그렇죠. 됐어. 여기서 자 허리는 강하게 버텨주고 네. 팔은 밑으로 쭉 뻗어요. 승모근이 바깥으로 강하게 늘어나요. 살짝 굴곡을 살짝 준다는 느낌으로 쭉 빼봐요. 당기면서 흉추만 살짝 들어볼게요. 더 깊게 돌아야지. 그렇지. 이두숨에서 더 돌아야지. 그렇지. 하나. 자 다시. 자 셋. 그렇지. 자 넷. 그렇지. 아씨. 아홉. 그렇지. 한 더. 열. 오케이. 이게 내려갈 때 버텨주고 강하게 밀어줘야지 승모근이 이제 다 늘어나요. 승모근이 등 중앙을 두텁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바깥으로 밀어주는 기능도 그렇죠.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늘려주는 것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이 넓으려면 외측만 막 조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좀 채워나와가지고 넓히는 거 정확하게 이해했어 지금. 팔 살짝 앞으로 밀어가지고 등 쭉 늘려주고 수축할 때 승모 같이 수축하면서 끝까지. 그렇지. 허리통은 버텨주고 여기는 이건 그냥 버텨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아요. 그렇지. 둘, 그렇지. 쭉 밀어주고, 셋, 그렇지. 넷, 그렇지. 아,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이러진 트레이너 25살 손주원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 샵 앞두고 있으니까 아 몸 한번 혹시.
손주원 씨 이제 포징 봤는데 아 죽이네요. 시합 몇 년 차예요 그러면은? 3년 차입니다. 올해. 시합 3년 올해로 3년 차. 그 입고 있는 트로피 그중 하나. 네 그렇죠 주원이 거죠. 이야. 이런 거 보면 놀라워. 요즘에는 진짜 어린 나이에 선수들이 완성도가 있더라고 몸이. 아무래도 저희 때는 좀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많으니까. 제가 별건 아닌데 아이소백이라고 있어요. 저 줘준다고 했어. 에?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 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갖고 올게요. 이거 아이소백 이거 그 그니까 그 뭐지? 분리유청. 그렇지 분리유청. 분리유청인데 유동블레증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러면 흡수도 빠르고 하니까 지금 진짜 시즌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제가 선물 드릴게. 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다섯 번째 종목 데드 들어가나요? 네 들어갈게요. 자, 뒤로 좀 나오셔가지고 발 뒤꿈치는 내 골반 넓이에 맞춰서 벌려주고 허벅지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좀더 좀 스탑. 자 여기서 자 여기로 끌어올릴게요. 끌어올 쭉 올리면서 발꿈치도 같이 끌어줘요. 그렇지. 다시 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지. 넷, 개치, 다섯, 여기서 바로 개치.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아요 요즘에. 몸이 커지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 몸이 커질 수 있는 방법. 요새는 이제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막 이론이 정말 많고 한데 진짜 커지고 싶으면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는 이제 상식 밖에 이제 영양 섭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라 너무 조급하게 해서 이제 건강적인 이제 요소를 놓치지 말고. 그렇지. 잡아주고 여기서 그렇지 하나. 둘, 개치. 둘, 개치. 셋, 개치. 넷. 시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20 빼고, 10으로만. 너무 가벼운 것도 또 날려가지고, 봉이. 이야! 여기서 이제 허기 따라서 내려가다가. 아, 이거지. 운동은 이제 여기서 딱 끝을 내고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에? 센터 와서 수업하고 운동하고 네. 집에 가면 자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싶긴 한데 주말마다 혜원님들 시합장 따라가는 거 아, 그걸로 미안 삼아서 그냥 아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행 아, 맞아요 돌격 1, 2, 3번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한테 레슨 받다가 같이 이제 일하게 된 친구고 2번은 이제 1번의 친구입니다. 2번은 1번의 친구고 이루어진만의 장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운동할 수 있는 뭐 자기의 목적에 맞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요즘에 운동은 좀 어떻게 하고 지내시는지? 요즘은 이제 유산소 두 번, 이제 웨이트 한 번 이렇게 유산소 두 번 하루에? 네네. 최애 유산소 뭔가요? 최애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이클 젓는 게 아, 제일 진짜. 편한데 달려야 되니까 똑같구나 나 사이클 타는 게 최고지 사실. 시합 계획 이런 거는 이제 건강에 대한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스스로 마음의 준비도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프로겠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직 프로 카드가 없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했잖아. 아, 그쵸. 지금 뒤에 저 트로피 보면은 지금 뭐 금광이야 뭐야 저게.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합장에서 보는 거를. 네.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손성준님에게 운동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운동이 이제 취미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업이 되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돼 그런 게 돼버리니까 24살에 운동을 처음 접하고 이제 형들 시합 나가는 거 따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길로 한번 걸어봐야겠다. 요즘에 뭐 프로틴 어떤 거 드시나요? 프로틴은 이제 아이소백이라고. 아이소백 드신다고요? 거짓말 치지 말고. 아, 진짜. 원래 하이드로웨이 먹다가 두 달 전부터 이제 갈아탔어요. 자 이제 다 끝날 때쯤에 저희가 갖고 왔어요. 아이소백. 뭐 간단하게 특징 좀 알려드리자면은 분리유청인데 아이솔레이트가 뭐가 좋냐면은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요. 프로틴만 먹으면 막 설사를 한다 이런 분들 좀 돈 더 투자해서라도 이거 먹으면은 좋으니까 아까 돌격대장 1번 줬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싸워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예 네,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같이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네.